오랜만에 시간을 낸 두 사람이 근처 바닷가에도 들렸는데요. 아이 예뻐. 우리가 꿈꾸던 삶. 지금 잠깐 우리가 꿈꾸는 삶이다. 로망과 현실은 늘 다른 법. 나오는 건 잠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잠깐 나오는 게 힘들지?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. 그러니까. 들어가기가 싫다. 오빠 근데 나 들어가서 계속 그 런너 작업을 아까 못하고 나온 게 계속 생각나서 빨리 들어가서 작업해야 될 것 같아. 앉아있은 지 한 30분 된 것 같아. 어쨌든 그걸 빨리 해야 우리가 또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집에 갈 거 아니야. 빨리 하면 다음 일이 또 있겠죠? 아니 빨리 하고 어?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야 또 저녁도 빨리 먹고. 오빠는 직원이잖아. 사장님이 하자고 하면 잘 따라오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. 그럼 이리 와. 너밖에 없구나. 아직은 귀농 1년 차. 틈틈이 힐링하며 또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. 열심히 하다 보면 부부가 생각했던 귀농에 더 빨리 닿을 수 있겠죠? 이번 작기도 잘 끝났으니까 다음 작기 때도 무탈하게 잘 무탈? 해보자. 무탈은 아니죠. 그게 알았어. 잘 할 수 있겠지? 디어 정희와 봉희의 귀농 생활은 한마디로 도전. 꼼꼼한 은정 씨와 허당 종봉 씨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하면서 제2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.